중국어에 취한다. 재미있고 유익한 정통 중국어 방송. 중국어는 역시 만취인 차이나.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엄청난 상상 초월 천하제일 중국어 엄상천입니다. 点赞. 3번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이런 말이죠. 치수 동사로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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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수라고 합니다. 치수 뒤에 어떤 목적어를 쓰고 그 목적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상을 기소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3번의 예문은 나는 원고의 신분으로 원고의 자격으로 그 회사를 기소했다 이런 문장이에요.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 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이라고 하는 게 전치사 뭘 써야 돼요? 그렇죠. P라고 쓰고요. 워이 요게 전치사 P. 그 다음에 위엔가오더 신분 원고의 신분.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무엇으로서 이런 뜻이에요. 워이 위엔가오더 신분 치수 치수가 동사로 기소하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다. 나자 공스 그 회사를 이런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헷갈리기 쉬운 한국어 하나 정리하면 로서하고 로서가 있잖아요. 로서는 그러니까 시옷어 있죠.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 등을 나타낼 때 쓰고요. 로서 쌍시옷 들어가는 로서는 수단이나 방법 또는 재료 등을 나타낼 때 쓰는 조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국어로 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로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뭐뭐 로서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기억하고 넘어갈게요. 오, 明白了. 3. 起诉 동사로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我나는이 뭐뭐로서라는 뜻이죠. 原告的身份 원고의 신분으로서 起诉了, 기소했어요, 소송을 제기했어요. 어디에? 那家公司, 그 회사예요.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 3. 起诉,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 나는 원고로서 그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起诉,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 나는 원고로서 그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 나는 원고로서 그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3번 起诉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 나는 이 什么什么的身份 무슨 무슨 신분으로서 원고의 신분으로 起诉了那家公司 그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소송을 걸다. 向法院起诉 向이라는 계사를 써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고발하고 고소하고 민원을 넣다 이런 것은 投诉 向警察投诉 경찰에 민원을 넣다. 起诉 기소하다, 소송을 제기하다. 我以原告的身份起诉了那家公司. 나는 원고로서 그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点赞. 여러분, 이번 오빵빵 교재는 500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오빵빵 교재 구입하셔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 여러분들이 미리 읽고 중국어 문장 읽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설명 또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광고 또는 축하 인사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뭐든지 같이 녹음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편집하면서 제 설명과 함께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음원 파일을 함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공부, 더 나아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무척 기대가 됩니다. 4. 소송. 동사로 소송하다, 재판을 걸다. 명사로 소송,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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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对这家公司提出了诉讼. 我, 나는, 对, 어디에 대해서, 这家公司, 이 회사에 대해, 提出了, 제출했어요, 신청했어요. 소송, 소송을요. 我对这家公司提出了诉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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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 소송하다, 재판을 걸다. 소송, 재판. 我对这家公司提出了诉讼. 나는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하다, 재판을 걸다. 소송. 我对这家公司提出了诉讼. 나는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소송. 소송하다, 재판을 걸다. 소송. 我对这家公司提出了诉讼. 我对, 나는 어디에 대해서? 这家公司, 이 회사에 대해, 이 회사를 상대로 提出, 뭐뭐를 제출하다, 提出了诉讼. 소송을 제출하다니까 소송을 걸었다. 我对这家公司提出了诉讼. 소송. 소송하다, 재판을 걸다, 소송, 재판. 我对这家公司提出了诉讼. 나는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다. 点赞. 오늘도 우리 만추인 차이나와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셨나요? 当然啦. 좋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니 저도 정말 기쁩니다. 내일도 같이 공부해요. 明天见. 바이바이. <笑><笑>我终于找到你了<笑>找到了<笑>终于找到你了<笑>天下第一中文台<笑>